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SC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The President, 대통령은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주말 새 있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정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역시 고문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듯이 20일을 전후로 해서 네. 또다시 좀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20일이냐가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그쵸, 그다음에 어제. 러시아가 군사훈련이 벨라루스하고 끝나는 게 20일입니다. 거기다가 뮌헨에서 지금 외교장관 안보회의가 벌려지고 있죠. 있는데 네. 그것도 20일 날 끝납니다. 뮌헨 안보회의에는 지금 해리슨 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나야 이제 뭐가 시작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좀 명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지금 명분을 쌓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고요. 지금 뭐 로스토프라는 소련 러시아 지역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계속 차근차근 싸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해서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의문점이 가요. 첫 번째 저는 전쟁이 크게 확산이 안 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슬라브 민족이거든요. 슬라브 민족이 슬라브 민족을 치는 부분은 이거는 명분이 진짜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경제 제재라는 부분들이 크게 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봅니다. 자, 키예프 수도를 치잖아요. 네. 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40만의 군사와 300만의 예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침공해서 거기를 함락시킬 수 있지만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뭐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에서 어떤 뭐 덜컹거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 안보 정상 회의가 뮌헨 안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 전쟁 가능성 진짜다. 이런 식의 언급을 조금 전에 했다라고 합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빌 게이츠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Another pandemic,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병원체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말말말도 보시면요. 이 새해 다가올 전염병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과는 different, 다른 계열의 병원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를 예언했던 빌 게이츠인 만큼 이번 발언도 한기로 흘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역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이 빌 게이츠의 네. 이야기를 확인해 볼 텐데 팬데믹이 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뭐 이 여왕도 역시 오미크론에 그렇죠. 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팬데믹은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끝나는 건가요? 예, 근데 얘기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지나갔다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지만 일면 굉장히 뭐 좋은 소식으로 밝혀지면서요. 빌 게이츠가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약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에 관해서 이 뭐 예방 주사 백신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거를 6개월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지금 가난 나라의 백신 보급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또 팬데믹이 분명 옵니다. 뭐 오는 거는 하지만 요번에 배운 교훈과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음 팬데믹에는 유용하게 쓴다는 그런 뭐 빌 게이츠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규칙이 주목되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의학 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과 관련된 이야기들, 언급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코로나 때도 빌 게이츠의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주목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언급도, 워딩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아마존인데 점유율에서 밀리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료품 분야인데요. 자, 1위부터 월마트, 크로거, 그리고 코스트코까지가 3위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인수한 홀푸드와의 점유율을 합해도 2.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그래서일까요?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강력 매수 등급을 매기고 있는 롱보우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그로서리 비즈니스, 식료품 사업은요, 아주 비싼 취미 정도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럼 마지막 아마존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셀럽은 말했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돌아올게요.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 식료품 분야에서는 아마존이 길 못 펴네요. 왜 그럴까요? 15년째 됐습니다. 예, 지금 식료품 사업 진행 중인데, 15년 전에 무슨 얘기가 나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됐냐면, 네. 식료품 사업을 하면서요, 대도시에 거점 부동산을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지금 점유율이 임대 면적이 17%가 늘어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은 UAM으로 바뀔 수 있고 거점 배송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식료품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도시의 거점 배송 센터라고 보신다 그러면 아마존의 앞으로의 거대한 꿈에 분명히 이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으로만 보면 아 이거 왜 샀지? 홀푸드는 왜 샀지? 뭐 이러지만 네. 홀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신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금 뭐 4년 동안 500%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런 것도 이름 못해더라도 아마존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들을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동산을 거점으로 뭔가 아마존이 이 지점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업 뭘 보여줄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고모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